재원님이 이제 제 채널에 고정 게스트로 많이 나오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나올 네. 때마다.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아 부부 상담가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를 알 거예요 이제는. 네네. 근데 저 한지원이라는 사람이 왜 저 상담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직업적인 질문을 많이 해볼게요. 네. 상담 일이 분야가 많잖아요. 부부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거예요. 제 네. 채널에서도 네. 22살에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24살에 했고 20년간 너무 잘 살다가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대지진이 일어나서 제가 애들을 이제 키우게 됐죠. 그 위기를 겪는 중에 제가 런던에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네. 인지치료를 막 받게 되면서 아 내가 인격장애도 있었고 우울증도 심각했고 아 이런 나를 우리 남편이 감당하고 살아온 것도 힘들었겠다. 물론 남편이 저한테도 상처를 줬지만 네. 내가 가졌던 결혼 속의 문제들 남편이 내게 줬던 문제들을 다 알게 되면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할 것도 없고 네 가족도 네. 그래서 이 일을 결심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되면서 이런 문제에 딱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공부는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분야가. 그럼요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네. 보통 평균 2년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2년을 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저는 5년이란 시간을 자기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한테 그 분석을 통해서 배운 게 사실은 더 많고요. 제가 또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하면서 또 오랜 시간 공부를 하게 됐죠. 막상 시작해보니까 와 이건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힘드네 라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공격성이 굉장히 높아지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대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상담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느끼는 건 할 때마다 보람이 있다는 거. 상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내가 내일도 이 피곤한 몸을 갖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이 들어서는 순간 끝내는 순간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일이 저한테 잘 맞아요. 재원님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기 분석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네.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딸 많은 집 셋째 딸에 3대 독자 남동생을 둔 사람이에요.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버리고 남동생만 데리고 친정에 가버리셨어요. 네. 아빠의 바람으로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커야 했고 저는 엄마가 원하지 않아서 네. 유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무당말 때문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네. 그런 아이기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강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매를 맞았죠. 쓸모없는 아이란 얘기를 들었죠. 죽으라는 말을 듣고 컸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어서 노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컸어요. 네. 지금 저처럼 부드럽게 거절 잘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알죠, 알죠. 네. 근데 그런 자존감이 없던 아이였는데 제가 자존감이 높아진 계기는 제가 인지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나를 위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만 나는 줄곧 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몰랐던 거예요. 네. 나한테 내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머리 뒤꼭지부터 이 등줄기까지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외롭지가 않아요. 외로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지금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아무도 없지만 네. 갑자기요? 아무도 없지만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자존감이라는 건. 그걸 제가 깨우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저는 지금을 살지 못했어요. 항상 어제를 살거나 내일을 살았단 말이에요. 내일 어떡하지? 1년 있다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나 불쌍했는데 우리 엄마 없이 컸는데 나 맨날 매 맞고 컸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울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옛날이고 내일을 살 필요가 없고 지금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상 힘들어 했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줬으면 좋겠는데 또는 저 사람이 일찍 들어오기를 술을 조금 먹기를 아이들한테 좀 더 친절하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동동거리고 살았지 내가 저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통제하려고 하고 왜? 내 삶이 불안하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고 나는 나만 통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을 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통제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면
부족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자기 분석을 통해서 네. 자존감을 많이 찾으셨고 지금은 네. 자존감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이 좀 있었나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자존감 높았던 거는 잼벤 대표님 같아요. 네. 놀라우시죠? 네. 왜 그러냐면요. 네. 네. 일단 네.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여유가 있고 조급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알고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상담을 해오셨잖아요. 네. 유명하신 분들 상담을 해오신 것도 있고 또는 인생의 굴곡을 겪어 오신 데 있어서 힘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오시고 네. 또 케어해 오셨잖아요. 네. 저는 겪어보지 못한 걸 또 많이 겪어보신 게 있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서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자존감 아닌가요? 네. 특징이 그런 것들이군요. 네. 네. 그래서 잼뱅 대표님하고 소울 리스너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함께 가는 데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게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소울 리스너라는 이름도 사실은 대표님이 정하신 거고 네. 거기에 세포원이랑 김뱅TV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참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저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누군가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뚝 세우고 행복하게 한다면 그분들의 인생을 좀 새롭게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소울 리스너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소울 리스너는 잼뱅과 세포 언니가 함께하는 인생 상담 상담소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맞으신 분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져 계시는 분들, 아프시거나 지치신 분들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위한 용기를 얻으시는 상담소입니다.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답한 마음이든 좋습니다. 원하시는 상담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속을 뻥하고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찾아드릴게요. 그럼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는 좀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 없었어요? 올해는 5개월 만에 쉬었는데 작년에는 7개월 만에 하루 쉬었어요. 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한 3, 4일 한번 쭉 쉬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해주다 보면 네. 내담자들의 사연이라든가 내담자들의 감정이 내 머릿속이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아유, 있죠. 네. 다들 남아있죠. 하지만 제가 그들의 인생을 다 구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인정하고 살죠.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힘을 얻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분들의 능력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 부부 상담을 하는 상담사로서 직업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요. 네. 그분들의 가정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거. 단점? 내가 그분들의 가정을 깰 수 있다는 거. 아.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 집은 깨고 싶다. 네. 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상담사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줄 뿐이지 제가 결정하면 안 되는데 제 잣대로 자꾸 들이대고 싶은 순간 그 순간 저를 자제하는 것이 정말 상담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 순간이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그때 좀 힘듭니다.